MBC 건축 박람회 야외 부스에 전시되어 있던 초원항 토주택의 이동식 찜질방을 둘러봤습니다. 황토 구들과 보일러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식 황토 주택입니다. 집의 형태는 전통 한옥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3평에서 25평까지 맞춤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시된 모델은 6평으로 전시회 기간 한정 3,600만원이었습니다. 황토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황토 벽돌, 황토 몰탈 같은 황토 제품도 판매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외부를 둘러봤는데요. 소나무 목재로 보아 석가래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구들 난방을 할 때 필요한 연도가 스파이럴 덕트로 만들어져 지붕 쪽으로 나와 있네요. 구들 난방은 이 아궁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들이 아닌 부분 난방과 온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도 황토방 분위기가 잘 살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소나무 목재와 루버를 이용해 천정도 분위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들로 난방이 되는 평상 부분입니다. 휘는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찜질하기는 그만이에요. 그만. 그 안에 한 70도까지 올라가는데 물만 받아도 그래서 온수 뜨거운 물 나오지. 싱크대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어 작은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은 작지만 보일러를 난방 온수 겸용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서 화장실에 온수기 설치를 안 해도 돼서 좋았습니다.